Thank you.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쌓인 날 돌아보
많은 시험과 근심되는 상황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내 앞에 있는 모든 시험과 아버지 근심 걱정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붙든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 아버지 내가 높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고난에 고난을 쓸수 가라리라. 주여 기도와 믿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하면 금방 하루 이틀에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정답이 뭐예요?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낙망한다는 것입니다. 낙망치 말아라. 기도 응답을 주실 분이 친히 역사하실 분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만 하면 응답 반드시 온다. 그 내용이죠. 여기서 비유로 말하기를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남편 죽고 아마 누가 재산을 가로챈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아무리 호소해도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 않습니다. 뭔가 뇌물이나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오니까 안 들어요. 근데요 얼마나 아주 매달린지 출근 시간에 집 앞에 있다가 재판장님 막 사무실 찾아가고 퇴근 앞에 있고 하도 번거롭게 찾아오니까 귀찮아갖고 들어줬단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지금 가장 중요한 제목이 남편의 구원, 자녀의 앞길, 사업 회복, 모든 기도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8절 말씀이 뭐라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말하다가 그 다음 믿음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림 시기에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서운 얘기죠. 지금 믿음 떨어질 때에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믿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세에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향락에 취해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에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뜻이에요 지금. 마태 24장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의 밭이 있음에 하나는 대려온다고 휴거되죠. 하나는 휴거 못된다는 거이고 또 매를 갈고 있음에 올라가고 하나는 버림당하고. 근데 이다 뭐예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어느 날 이 말지 알지 못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다처녀는 졸며 잤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녁에 잠 안 자는 거예요? 다 잠자야죠. 이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 세상에 잠에 취했다.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여주 열어주어서, 이 사람도 주여주 영접한 교회는 다녔네. 근데 못 들어간다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다고 날마다 휴거 준비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장땡일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곧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니까 양식을 나눠주고 말씀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때에 예수 모시게 되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은 자기 소유를 맡기리라 상을 준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이 기도는 믿음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간질병 걸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그래요. 그때 이 할 수 있건 고쳐줄 없어서 지금 반신반의죠.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홉 제자가 못 고치고 있었어요.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침은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건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9장 28절에 우리가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 못하겠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겠냐 하면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래놓고 왜 못 쫓았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나 여기 말씀이나 믿음과 기도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죠. 이해가 되시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말씀이 사실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하고 제가 한번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나타나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기도응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와 있으면 그 말 믿음 없이는 기도가 안 되니까 내 안에 거하면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무엇이니 원한다고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물에서 말씀을 매일 많이 읽어야 돼요. 조지 물러가 기도응답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읽고 믿으면 들으면서 나며 말씀 읽으면 또 믿음이 강해지고 이 말씀이 기도와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생각한다면 마치 석탄 이 석탄에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연탄에 말씀을 로고스 같은 말씀이 레마로 또 불이 붙어서 살아 움직이려면 화력이 나오려면 불이 붙여야 돼요. 꺼져서는 안 돼요. 그 기도에 불을 붙이면 석탄에 불이 붙어요. 여기서 열량이 나오고 칼로리가 나오고 역사가 나죠. 화력이 나와요. 능력이 그래서 믿음과 기도, 믿음이 말씀이고 기도, 성령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같이 이루신 것이 믿음과 기도나 말씀과 성령이나 같은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이 말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주신 너희 기도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나님이 열 것이오. 믿음의 능력입니다. 큰 것도 안 돼요. 내가 아버지 감이라. 여러분 생각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흉내 내기도 황송하는데 더 큰 것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왜 큰 것도 아니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시행하리니. 자, 아버지가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더 쉽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다 들어줄게 나한테 오기만 해. 쉽잖아요. 그렇게 쉽게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왜?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하면 믿음과 기도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말씀 믿는 것 예수님 무엇을 믿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한 걸 믿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하신 일곱 마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최고 클라이막스 최정상의 제일 중요한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이거 뭐냐면 원어적으로 마귀의 진빚을 갚아버렸다 이 말 청산해버렸다 죄의 빚 모든 것을 죄를 청산해버렸다 이 말
탕감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죠.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완성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지금 기도응답인데 이 사건을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내 것이 되니까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고 밖에 죽기만 주님의 성령에서 내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성령의 도구.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졌어요. 그게 속가족인데 이게 그냥 그대로 찢어졌다는 것은 여기에 지성소입니다. 성소고 지성소는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것이 지성소인데 이게 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새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휘장이 안 찢어져가지고 신부한테 고해성스러우고 다 이렇게 복잡해요. 영적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산 길이 열렸어요. 제가 요즘에 참회 기도를 순서를 좀 바꿔서 옛날에다 안 했다.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는 돼요. 우리가 뭐 천주교도 아니고 또 뭐 고해 선수 같이 참회 기도하고 제 용서 선포하고 이건 아니면서도 근데 신학은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보혈 피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요즘 너무나 참 죄 용서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참회 기도도 하긴 합니다. 원칙은 아니에요. 무슨 참회 기도예요? 여러분 다 하면 되는지. 제가 무슨 용서를 믿습니다. 그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신학은 그래요. 원칙은 그래요. 저도 알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여기서 보혈장도 부르고 회개도 하면서 하면 뭐 그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이 필요다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믿음과 기도 연결해서 지금 볼게요. 자,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그것이 믿음인데 그걸 내 것으로 받아낸 게 믿음인데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길이 예수님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거 기도잖아요. 자, 지금 믿음이 믿음 뭐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한 사건이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 그래서 휘장에 찢어서 새 길이 열렸어요. 기도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늘 믿음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모든 정죄가 해방됐기 때문에 죄책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오늘 이걸 알면 당연히 응답받죠. 왜? 자녀로서 이제 응답받으니까 용서됐으니까 갚아줬으니까 나는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응답 이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와 믿음의 삶에 성령 충만이 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 이제 두 번째 성령 충만 오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는가? 우리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한마디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내 것으로 충만하게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말씀도 지킬 수 있고 용서가 되고 사랑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간다. 이 말을 그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사랑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실 우리가 기도응답 말씀 지켜야 되겠고 또 아버지 구하기에서 다른 보혜사를 주사 내게 안겠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사실 다른이란 것은 그냥 이 알로서 똑같은 단어인 거. 이런 이 나이가 똑같은 거. 다른 말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과 기도에서 불이 기도하면 무엇이 오냐면 성령 충만다. 성령 충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뚝딱 해결 안 해줍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감당하게끔 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죠. 네가 알지만 그거 비밀한 일 이게 은혜지요. 비밀한 환상도 꿈도 다 보여주게 되는데요. 내가 기도한 것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물질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 절하니까 막 방을 주고 통역을 주고 예언을 주고 환상을 주고 해갖고 신용사를 주네. 나는 신용사 원하는 거 아는 거거든요.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 방법은요. 네가 그렇게 해갖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야 나한테 기도하지. 그러면 기도 이러고 나서 은사는 이쪽으로 오셔.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움직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보여주셔. 우리가 비밀한 일을 또 보여주면 그걸 비전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 예, 뭐 저 개인적인 책임도 되는데 교회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데 때로는 하나님 꼭 저에게 그래요. 금식을 하라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3일이라 6일이라 7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저는 지금요 우리 교회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는 믿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계속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때 말씀하셨죠. 이제 확인만 하는 거 사진 찍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하셨죠. 아멘. 아멘. 계속 그것만 하면 기도가 쉽죠. 빠르죠. 뭐 자세히 길 얘기할 거 없어요. 주님 보고 나아가면 아니까 그렇게 하셨죠. 아멘.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예, 그거 비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들어가면 재밌어요.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인가 나를 그릇으로 만듭니다. 복받으려면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받을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격의 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인격의 변화 없이 준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넘어집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한 게 좀 오래됐는데 전국에 한 4, 50명 목사를 뽑아갖고 시험을 본대요. 저도 시험 봤어요. 근데 시험 점수까지 다 보여주는데 몇 소수점까지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봐서 하나님 그 뭐 다른 목사는 몇 점 이렇게 보니까 보여줘요. 저는 그보다도 많은 시험을 봤어요. 근데 뭘 느꼈냐. 아 하나님이 날마다 점수를 매기고 있구나. 욥기에 우리가 뭐가 내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점수를 매겨요. 욥이 뭐라 하냐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이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단련해서 정금으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은 순금 나왔는데 번역자들이 잘못 나온 거 순금은 99.9%고 정금 100%예요. 0.1% 빼야하면 다시 불 속에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정금으로 근데 어떻게 이 욥이 정금 되냐 보니까 예, 나중에 주님 만나요. 42장 5절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해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 많은 고통, 열 자녀 죽고 온몸에 악착나고 부인 도망가고 그렇게 고난의 눈물의 세월인데 하나님의 복은 그냥 여기서 회개하면서 멀리 있다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부활 하나님 여러분요 인생 산전 많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고 아주 엎어있다 넘어있다 별일 닦고 나서 은혜 주시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 영세를 만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그리고 뭐라든가 티끌과 제가 회개하나이다. 주님 만난 걸 회개. 욥기에 보면 회개란 말이 42장에 나오면 그 전에 회개란 말 서로 싸우고 막 잘났다고 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회개하나이다. 이게 만나면 진짜 주님 만나면 할 말이 없어. 회개해야 돼. 막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나니다. 그때 하나님 이제 복이 그릇이 됐어. 회개하니까 복을 줍니다. 그래서 42장 10절에 말하기를 욥이 그 벗들려 빌매 여러분 누가 악을 악으로 욕을 뭐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준 것밖에 없어. 그게 복 내게 복 와요. 그때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그 전수에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기서 오늘 인격의 변화는 입술의 변화예요. 버들에서 빌어야 돼. 축복해 줘야죠. 그래 예, 축복의 그릇. 버들에서 빌 정도로 사랑이 있었어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 정도가 되면 복은 오게 돼 있어요. 그 그릇이 안 되는데 억지로는 아니고 흉내내서 안 되고 진정한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나 회개하고 깨지고 부서져. 근데 고난을 통해서만이 불순물 나가면 그렇게 사람을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 그래서 여러분 언어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복이 안 옵니다. 그릇이 남을 복을 빌어주고 감사하고 그런 입술로 변화되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그 어머니가 막 간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한가? 이 수르보니 여인 이방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주어서 그이들의 덩치 만땅치 아니하다 그래요. 얼마나 모욕입니까? 근데요 그 여인이 뭐라 한가? 주여 올소이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그렇게 매달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올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나에게 매를 때려도 올소이다 하세요. 하나님 하신 일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걔들도 맞아 나는 걔 같은 자입니다. 괜찮아요. 싸요 싸. 별 얘기도 나는 걔 같은 나쁜 존재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항복. 하나님 해답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만 조금만 주세요. 예수님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 한 번만 돌아보면 돼요. 지금 주님 마음만 감동시켜 보시죠. 한번 주님 마음만 감동하면 그때에 주님이 마음만 감동 얻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기도다. 그러면서 아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말 갖고 이 말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해야 돼. 말을 부스러기만 줘도 됐나이다 하고 믿음이 말하니까 그 말한 순간에 귀신이 떠났다는 얘기. 오늘 믿음의 말 하시라고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말하면 그때 말에 의해서 축복이 온다니까요. 자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지만 믿고 신청하면 뽕나무 바다에 던지라고 말은 말도 안 오니까 오늘 믿음의 말 하시라고요. 믿음의 말 하면 그 말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살을 살아 많은 민족의 주인 여주인 동네 사람 비웃어도 괜찮아요. 나는 믿음의 말 항상 하고 있어요. 어? 믿음의 말. 자 보세요. 예수자상이 다 이루었다. 그 시청이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에 확신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담대히 나가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영적 상황이 참 중요한 뭐냐면 기도 정충만한 평강과 기쁨 평강이 오면 확신이 오기 때문에 강하게 믿고가 받은 줄 믿고 살거든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넜다는 말 듣고 어땠는가 완전히 마음에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뭐 간담이 녹더라. 그 지역 사람들 이미 벌벌벌 떨고 있다니까. 이미 영적으로 이겼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으면 절대 마귀한테 못 이겨요. 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언제 응답한 줄 아세요? 이 큰 문제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겁이 나는데 이게 문제가 몬당해 눈에 쏙 들어와 말랑말랑해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러면 내가 영의를 이미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응답 옵니다. 그러면 아직도 문제가 산더미 갖고 겁이 나고 죽겠는데 예, 영에 눌려서 못 이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랑말랑할 때까지 평강 올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내가 맡기면 말랑말랑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못 맡기니까 내가 가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 노력 힘이 아니고 하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처음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진가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뭐예요? 맡기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지시대로 순종합니다. 가라만 가고 오라 먹고 걱정할 거 없어요. 죽으라면 죽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뜻에 겸손 순종하는 삶이 되기까지는 애워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처리돼야 돼, 훈련돼야 돼. 하나님 쭈물떡쭈물떡 만들어버려요. 근데 내가 변화된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내려오면 율법의 눈이 아니고 율법의 눈이 뭐인가?
항상 저 사람 잘하고 잘못했다 계속 판단하면 네가 하나님 됐잖아. 선악과 먹었고 선악을 네가 분별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바꿔지면 어떻게 바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면 내가 종의 자세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바꿔져요. 근데 그렇게 언제 시키냐면 훈련 장소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나에게 교관이요. 누가 나를 막 먹어서 나쁘다고 뭐라고 하면요. 뭐지? 그러면 나 끊어. 그래 맞아. 당신 말도 올래? 응, 그래 올라 올라. 내가 그렇게 올라오라고 진짜 뭐 일리가 있으니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숙어질 수 있을까? 이게 문제는 날마다 그게 흉내인데 내 마음이 속이 상해갖고면 안 되거든요. 이게 속이 안 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내가 말 실수했네. 오늘 일부 끝나도 내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방 됩니까? 그전에는 항상 나 중심이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고 내게 힘이 되냐 안 되냐 하고 맨날 점수 매기고 있었던 내 인생들.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고 부서지고 무능한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안에 선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이걸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항복합니다. 항복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구합니다. 이런 바울 이름이 작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거든. 사울 이름이 큰 자란 거거든. 큰 자인데 주님 만나고 내가 바울 작은 자로 바꿔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알아야 돼. 그때 주님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나면 모든 것이 내가 축복의 도구가 되고 내가 남을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어떻게 줄까. 나 위에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어떻게 좀 해줄까 하는 그 마음이 와요. 이건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게 깨뜨리셨구나. 여기서 나를 다듬어 쓰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수준만 되면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이 나를 쓰시게 돼요. 그리고 과거에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축복의 통로 비전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일을 해서 이름 날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것인지. 그런 사람이 맨날 성공하고 싶은데 뭐 우는 자에게 울 수 있겠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잘 돼야 되고.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릇, 지금 축복의 그릇이 그릇으로 변화되면요 정말 실패한 사람 가슴에 품어주게 되고 세워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싶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쏟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자였어요? 바로 환난당한 자, 빈통한 자, 원통한 자, 세상에 정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이 장관이 됐는데 아 그렇구나. 오늘도요 누가 교회 옵니까? 세상에 지금 떵떵거리고 잘나간 사람, 돈 있는 사람 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군대는요 3,000명 정기군을 가지고요 계급장 달고 월급 받고 멋있는 그 사울왕에 따라다니는 3,000 군사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피난처에 가서 아둘람 굴에서 굶고 죽고 헐벗으면서도 다윗 따라간 그 군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들이 다윗의 훌륭한 왕국 건설에 바로 공로자가 거기서 남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촛대는 다윗에 옮겼는데 사울왕 왕이 계속 해먹으면서 귀신 들려갖고 오늘도 세상 이치가 꼭 교계도 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내가 다윗 왕의 군대에 속해 있고 내가 환난하고 빚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 군사되고 예수님 속에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인생 의미도 가치도 방향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다윗의 군대에 들어가고 비록 월급도 못 받고 힘들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더라 이 말이 이루셨어요. 오늘 정말 다윗이 훌륭한 것이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군병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 모습인데 오늘 그런 사람도 내게 가장 힘들고 환난당한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내가 품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된다면 그 사람이 일꾼이지 않겠어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자부가 인정한 분이 천국에 내 천국에 아주 빛이 난 아름다운 영광의 집이 있는데 저 집이 누구 집인 줄 아느냐? 저 낙도에서 몇 명 목회하는 노인 목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 종의 것이다. 젊어서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그 목회하는데 동기들처럼 땅땅거리고 하고 싶으니까 그 짐을 몇 번 싸갖고 나와갖고 그다 또 내가 나오면 저들 양도 어떻게 또 들어가고 그렇게 몇 번을 하면서 그러다 늙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종이다 큰 상을 준대. 저는 이거 생각해. 그러면 낙도에 있는 사람은 다 상 받은가? 난 그렇게 안 해요. 그분이 중요한 것은 100% 자기 교인 100%를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 내가 주어진 일 최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중심, 우리 사랑은요 농도를 보거든요. 충성도 그걸 보거든요. 충성을. 예.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내가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 위치에서 최선 다하는 거,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업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서 최선 다하면서 난 우리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이 세일을 어떻게 부흥시킬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쁘도 세일 모이면 좀 잠시 앉아주면 힘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양육해도 세일에서 잘 양육 안 되니까 거기서 사랑의 교제가 없는데 여기서 무슨 사랑의 교제하겠어요. 여러분 현재 위치에서 내가 최선 다합시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기도와 믿음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기면 내가 그릇이 돼요. 그릇은 뭔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너무 좋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음 선교회의 안현 목사입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박용호 목사님이 지금 고초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계세요. 교회 확진자가 났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백화점에서도 확진자 나오죠. 콜센터에서도 확진자 나오죠. 이번에 순천의 한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뭐 요양병원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뭐 공장 같은 데서도 확진자가 나와요. 학교에서도 나오고요. 근데 다른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왜 유독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마녀 사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들이 참 심각합니다. 선동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으니까요. 참 안타깝고 비참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방송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어제 박용호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고맙다고 하세요. 또 고맙다고 하세요.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이 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올린 영상에 박용호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인정하고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격려하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았거든요. 그 양이 참 엄청납니다. 그것들을 상당 부분 복사를 내서 박영호 목사님께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번에 언론 기사들 중에 굉장히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박영호 목사님이 양선 판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안 하고 계속 버텼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만 본 사람들은 막 욕을 하는 거죠. 온갖 비난, 쌍소리를 쏟아붓는 거죠. 근데 그게 내용이 좀 달라요. 박영호 목사님이요, 주변에 사람들 있으면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1인실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입원을 안 하려고, 격리를 안 당하려고 아예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1인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저희 가족도 확진자가 나왔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미성년자라 그 아이와 저만 같은 방을 썼고요. 아내 독방, 그 다음에 큰아들 독방,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저마다 다 독방 1인실 방에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들 하니까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방이 나오기까지 혼자 격리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마치 그것을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한 듯이 몰아간 거예요. 이게 기자들 수준이 굉장히 밑바닥인 거죠. 언론들 수준이 완전히 바닥을 기어 다니는 거죠. 참 심각합니다. 자, 또 고약한 게 있는데 행정당국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탄압을 많이 당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탄압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폐쇄기간이 달라요. 형평성이 없어요. 절대로 공정하지를 않습니다.
자, 병원 의료시설은 1시간 혹은 2시간 소독한 다음에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개를 합니다. 사용이 가능해요. 일반 다중시설은요, 소독을 하고 나서 다음 날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교회만 소독하고 나서 2주일 동안 강제로 폐쇄를 당해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행정소송에 들어갔죠. 결과가 제대로 나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광주 안디옥교회는요, 이것도 아니에요. 2주간 교회가 폐쇄를 당했는데 2주간 폐쇄를 또 명령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염 위험성이 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실이 어디 있어요?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2주 더 폐쇄? 그러면은 한 달간 교회에 아무도 들락달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타격을 받아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어요? 이 되도 않는 일이 발생한 거죠. 사실 이 박 목사님은요, 교계,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기도하던 분입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어려웠고, 그 전에 2019년도에 6월 25일, 그 다음에 8월 15일, 10월 3일, 이런 날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본질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어요. 천에서 1,500명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해서 한국교회를 기도했어요. 그 중심에서 역할하셨던 분이 박영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원수 마귀 볼 때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그러니 박해를 가하는 거죠. 게다가 이분이 통합교단 목사님이신데 대놓고 NCCK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 밉보이죠? 1년 정직까지 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은 안디옥교이고 얼마나 꼴보기 싫은 박영호 목사님이겠어요. 그러니 그냥 놔두지 않고 박해를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바울사도가 이런 말씀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과도하게 박해를 받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전 광주 안디옥교회를 위해서 또 이 박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안디옥교회가 과도하게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교계 지도자들이 이럴 때 성명을 내야 돼요.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이건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줘야 그 교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겁니다. 지나가다 한마디라도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박영호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70이 가까우시는데 노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주 안디옥교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왕성해지고 더 능력 있고 영권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교회를 힘나게 할 겁니다. 목사님을 기운 차리게 할 겁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애국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주로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이 큽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지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통과하시면은 하나님의 함적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합시다. 세월 지난 다음에 두고 보라고요. 지켜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애먹고 힘들어진 교회들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지 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것을 같이 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Thank you.